이선균 씨, 빅뱅의 지드래곤. 지금 잇따라서 마약 사건이 터지고 있고 좌파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 모든 것이 강서 패배를 덮기 위한 정부 여당의 음모다. 공포 정치를 하고 있다. 검찰 정치를 하고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뽕쟁이 잡아들이는 게 검찰 정치하는 겁니까? 남연희 예비 남편, 이비권, 이성균 등등 한 번에 빵빵 터지네요. 그래서 묻혀버린 허이초 학부모는 누구일까요? 왜 이 타이밍일까요? 강서에서의 패배를 묻어버리기 아주 그만이겠군요. 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무섭습니다. 질병 수준입니다. 진짜 이게 질병 네, 수준. 음모론 질병에 네. 빠지면 저런 판단을 하게 된다. 베니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정작 연예인 마약 기사로 덮인 건 이재명 법인카드 남용 기사다. 야 웃기지 마. 강서구청이 덮인 게 아니라 지금 이재명 법카 이 사건이 덮였어. 라고 지금 반박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